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품사와 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나요? 품사와 절의 구성 요소, 그죠?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특정 단어가 언어에서 특정 단어이죠. 단어의 품사. 그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등등입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등등, 그죠? 그리고 절의 구성 요소는 주어냐, 보충어냐, 부사어냐 등등이에요. 등등이 아니죠. 세 가지밖에 없네요. 특정 단어의 품사와 절의 구성 요소, 그죠? 어는 특정 단어의 품사와 그 단어가 절의 구성 요소 중 무엇인지는 문맥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맥, 그죠? 그 단어 그 자체, 단어 그 자체로 특정 품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품사, 단어 그 자체로 품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명사, 얘는 반드시 명사야, 얘는 반드시 형용사야,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또한 반드시 얘는 명사는 반드시 주어나 보충으로 쓰여야 돼, 부사가 될 수 없어. 아니고 부사는 반드시 부사, 그죠? 부사는 반드시 부사어로만 쓰여야 돼라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나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은 문맥에 따라서 특정 단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단어의 품사. 어느 한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는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비교적 사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스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는 명사다. 플라이, 얘는 동사다. 그리고 뷰티풀, 얘는 형용사다. 그리고 래피들리, 빨리, 얘는 부사다. 이 정도는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 그런데 이 품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데이. 데이는 날짜라고 해서 날, 명사죠, 그죠? 근데 데이가 명사지만은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가 명사입니다. 명사, 나운으로 표시해요. 데이가 주어가 될지 보충어가 될지 부사가 될지는 문장 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때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요? 데이는 명사이지만은 투데이는 어떻게 투데이 얘는 주로 부사로 표시돼 있어요. 주로 부사입니다. ADV. 부사는 ADV로 표시합니다. 얘는 명사로 표시합니다.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맞아요? 오늘이 2019년 1월하고도 25일인가 6일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Today is Friday 할 때 Today는 뭐예요? 지금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주어예요. 주어이고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I will meet Jane today afternoon. 오늘 오후에 제인을 만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 today는 부사입니다. 부사이고 부사어로 역할해요. 그죠? 같은 단어가 문장 내에 쓰이는 데 따라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어로 쓰이기도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